이제 궁예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인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서 2002년도에 처음 방영된 KBS 드라마 태조 왕건은 지금까지도 재방송만 수백 번 했을 테니까요. 궁예는 그 무엇보다 미스터리한 출생 과정이 아직까지도 큰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후삼국 최고의 문제학 궁예. 그 궁예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성격입니다. 그의 괴이한 성격은 온만이 반매움하며 신정정권을 추구했던 그 모습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성격, 인격은 어렸을 적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 그 개인의 신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예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을까요? 궁예는 통일신라 말 헌헌왕 또는 경문왕의 아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에 대해서도 이렇듯 여러 설이 있는 것은 아마 그의 혈통이 명확치 않고 이는 당시 부친인 왕이 그 궁예의 어미를 그다지 총애하지 않았거나 그도 아니면 아마 궁예 모친이 신분이 아주 낮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기존의 통설이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다음의 주장은 보다 확신에 찬 견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궁예가 신라 왕족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기록과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그래도 다소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라 측에 이의제기가 없었다. 당시 통일신라가 엄연히 병존해 있었고 궁예가 세운 태봉과 최소 십수년 동안 병존했음에도 신라에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사료나 금성문을 종합해봤을 때 신라에서 궁예 측의 주장을 의문시하거나 이의제기를 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엄연히 신라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궁예가 반개나 별 볼 일 없는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애초 신라 왕족 자체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둘째, 궁예의 측근 역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태봉의 궁예 근저에는 구신라 진골 출신이나 육두품 출신 관료들도 상당했는데 그들이 이에 대한 이의나 의구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애초 궁예는 나라를 세울 때 현 황해도나 경기도 서부 일대인 폐서지역 사람들을 많이 포섭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폐서지역에는 많은 신라 출신 태수들이 그 지역을 장악해 호족으로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구신라 유신이거나 그런 집안이었던 관계로 신라에 대해서는 잘 아는 곧 상당히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례로 훗날 태조 왕건에게 수레를 대거 제공해 왕건의 삼한통일에 일조를 하여 고려 공신에 책봉된 현 황해도 신천인 유주의 호족이었던 유차달도 고려 성립 직후 박혁거세와 박재상에게 제사 지내는 걸로 봤을 때 신라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궁예가 거병했을 시 또한 나라를 세울 때부터 궁예의 신분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궁예가 신라 왕실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당대 조상은 조작하기 힘들다. 당시 견언만 하더라도 이재가기를 보면 진흥왕의 후손이라든가 아니면 왕건의 가계가 알고 보면 당나라 숙종이나 선종 황제의 후손이라든가 등등 말들이 많아 궁예의 그것도 아마 조작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예의 그것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궁예는 헌헌왕 또는 경문왕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헌헌왕 경문왕은 사실상 궁예와 당대의 사람들이라 조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례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백만 명의 전주 이씨가 있는데 그들을 모두 조선왕조 왕족 후손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전주 이씨들조차 대부분이 조선 태조나 정종 혹은 태종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500년이 넘은 초창기 개국군주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죠.
이는 후대 왕이라고 조작을 하면 들통날 게 뻔하기에 되도록 이른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궁예가 사실상 궁예와 동시대 인물인 헌안왕, 경문왕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는 것은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넷째, 우리 한국의 문화에는 신분이 낮은 자는 큰일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중국과 달리 우리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신분을 중요 여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가령 중국만 하더라도 전한의 초대 황제인 유방, 남조 송의 초대 황제인 유유, 남조 제의 초대 황제인 소도성, 명의 초대 황제인 주원장처럼 신분이 한미하거나 아주 낮은 경우에도 제왕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 개인에 대해 너무 잘 알면 되려 무시하려 하고 때문에 서로서로 어느 정도는 모르는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니 그 개인의 시시콜콜한 면까지 다 알기는 어렵기에 지도자의 신분이 불분명해도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와 순식간에 나라를 세우는 양상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미국같이 아주 큰 나라는 경제시장도 워낙 크고 삶의 변수도 많기에 어제까지 동네 한량이었던 사람이 사업 아이템 좋아 투자자가 붙고 그러면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변수가 적어 변화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번 왕조가 세워지면 이상할 정도로 나라가 오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편인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신분이나 배경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통일신라 말기 같은 난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령 난세의 영웅 후백제의 견훤도 여러 말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호족 집안의 아들이었죠. 하다못해 현대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빈농의 아들이라 하는데 사실 박정희 고향인 당시 경북 구미 상무리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박정희와 그 형 박상희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현재 대구 경북대인 대구 사범학교 출신인데 이 당시 사범학교는 현 대학 학부와 비슷한 무게를 지닙니다. 참고로 대구 사범학교는 당시 경성제대, 평양사범 등과 함께 전국 최고 3대 명문 공립학교였고 그중 대구 사범은 한반도 남쪽인 삼남지역에서는 최고 명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알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 집안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 궁예가 그냥 이름 없는 사찰의 승려라고 하였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나 잘 따르고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당시 통일신라의 반 가까이나 장악한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군중들이 그렇게 잘 따르고 존경의 눈을 비추었겠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거대 금융투자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만 졸업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본래 지인이라면 모를까 안면식이 전혀 없는 투자자들이 좋다고 몰려들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궁예는 애초 반계나 급이 다소 낮은 왕족이라 할지라도 신라 왕족 자체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